지금 아버 근데 아버 근데 나 브로치 팔아놨어야 돼? 팔아야지. 나 세금 없어. 난 세금 없잖아. 왜 없어? 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지금 5분 남았는데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언제 가능한지. 잠깐만 기다려봐. 루테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격권 언제 쓸 수 있어요? 저격권은 지금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세금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까지면 쓰시면 돼요. 1분 전에 써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한 명 죽입니다 오늘. 이 저격권을 제가 우클릭한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네, 그거 우클릭하시고 머리가 보일 텐데 머리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얼굴이 나온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날아갑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돈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 머싸? 머싸 줄까? 잠깐만, 일단 지금 귀금속 상점으로 가야 돼. 탈세하는 애 누가 있나 봐보자. 충분히 탈세한다. 아, 핑맨이 돈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줄어든 게 없는데? 루비티아라도 줄어든 거 없잖아. 토카츠 브로치 줄어든 거 있어? 지금 몇 분 남았어? 여러분들?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요. 3분. 네. 3분? 어, 그래. 머싸 이제 사네. 자, 1분 전에 해야지. 자, 지금 1분 남았거든요? 네.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면 지금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마루님 여기 발광석 처리 소매주세요. 에? 뭐야? 야, 핑맨이 가대 왜? 왜 핑맨이 가대 이거? 그거 얼굴을 다시 누르시면 되는데. 아니 왜 이거 핑맨이 가 되는 거야? 아, 머리를 클릭해야 돼? 네. 아니, 나 몰랐지. 저격권 처음 써보니까. 아니,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 써보는데, 이거? 핑맨이 얼굴만 있길래 이거 렉 걸린 건가 했네? 자, 핑맨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뭐야? 예고한 대로 멋싸 잃었습니다. 아, 돈이 10만 원 이상 있겠지? 와, 세금 계산이 완료됐대.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네. 야, 역시 이게 일단 개꿀이긴 하다. 아, 저거 머리. 아, 근데 진짜 너무 아깝긴 하다, 여러분들. 근데 아깝다. 일단 저걸 처음 써봐가지고 아쉽네요. 예. 다음번에 저격권 생기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시민분들. 일구분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다음에 봬요. 네, 건승. 네. 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자, 파산게임방으로 가보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그래서 거지 후익 누구? 아, 일단 세금 낼 게 없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세금 못 내는 사람 있어? 누구 있어요? 박리타지. 박리타? 냈는데? 안 뒤졌는데? 근데 지금 혹시 상점에 뭐 팔고 와도 되나요, 지금? 지금 팔고 오면 안 되지. 아, 안 세금 되지. 내는 시간 동안 아예 안 돼요? 그거 팔면 세금 처리돼서 너 순위원님 꼴난다. 알래? 맞아. 안녕, 그지 새끼야? 안녕, 그지 새끼야? 와, 장난 아니야. 거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 이제 천사 된다. 내 후임 누구야 그래서? 진짜 아무도 파산 안 함? 이번 회차 안 됐어 언니. 다음 회차 때 봐. 아, 파산 전쟁이야? 파산 전쟁. 와, 장난 아니다 근데. 맞아. 난 이제 와, 아니 근데 여기 어이가 없는 게 아버님. 여기 안 오신 분 누구예요? 안 오신 분. 없지 않아요? 그지 새끼도 있고. 빅맨. 차는 없다. 뭐야, 형 뭐해? 왔습니다. 뭐 하다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놀다 오셨어요? 당당하죠? 야, 근데 도박 전쟁이다 진짜. 다들 세금 얼마나 내셨어요? 저 9만 원이요. 저 7만 원.
7만원? 저 14,000원이요 14,000원. 야 이제 무슨 얼마 가야 될걸 우리? 시청 가야 될걸? 7만원이면 오 70몇만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 운전자들이 저기 있잖아. 아니, 근데 땅 두기면 그건데 땅 두기면 그거 아니에요? 머싸님은 세금 얼마 내셨어요? 저 2만원이요 2만원이면 20몇만원 가지고 있었네. 아니야 머싸 땅 여러 개일걸? 농장? 제가 땅 테크트리 지금 뒤지기 많아요. 땅 여러 개 농장 땅. 저 농장 9개 샀어요. 와 진짜 땅 부자네. 근데 아니 그거 설치하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거는. 근데 농장은 효율이 안 나오지 않나? 시민이 3명인데 맞아요. 9개면? 9개면 효율이 안 나와. 여기는 리타님이 그 농노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그 너머리가 그렇게 하나보다. 님들 저 하나 아니, 얘기했음? 에? 뭐요? 너머리 저거 전당포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땅 팔아서? 한 해 차당? 몇 백만 원씩 나오네. 준효야 꿀팁 줬다. 전당파면 반값이잖아. 반값이잖아. 아, 반값이어도 반값이어도 다음에 차 갚으면은 돈 버는 거니까 계속. 응?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 너 뭔 소리인지. 잘 야, 우리끼리 오늘 우리끼리 엔딩하는 거 같은데. 자 일단 이번 차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와 일단 공장주로서 공장 잘 돌리셨나요 핑맨님? 아 예 잘 돌아갔죠. 우리 공장주.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다들. 네? 아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니 근데 자꾸 뭐만 하면 저라고 하시는데 저랑 맞짱 뜨는 분 1대5예요? 미친놈들아? 내가 무슨 여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거리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머싸랑 저 초대한 다음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머싸랑 맞짱 뜨고 있었는데 머싸가 말했다고 핑맨이가 나 치자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 맞짱 뜬 거야 갑자기.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 근데 네가 그 해명을 잘 못했잖아. 맞지? 머싸가 이건 찔러네. 아니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럴 생각이 아니라 들어봤는데 네가 당황해가지고 말 안 하길래 머싸가 어? 이거 아니야, 당황해서 말 못하죠? 못하죠 해가지고 너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맞아. 아무 말 못하게. 아니 당황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끊긴 거 같아요. 거기서 걸린 거지. 어? 그래가지고 너가 해명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 그럼 왜 머싸한테 했어? 내가 머싸한테 왜? 아 근데 있는 그대로 혹시 이해는 하셨죠?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잖아. 쓰면 배신이지. 자 생각해봐. 핑맨아 너랑 나랑 팀하자고 했는데 내가 중력이한테도 가서 너브리한테도 가서 야 핑맨이 뒤통수 치자 내가 이랬어. 그럼 핑맨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배신했다 생각하겠지 맞지? 바로 그게 나의 입장이에요 핑맨님. 전혀 아원이랑 팀하자 했어? 미친놈 너 중력이랑도 팀이냐? 너씨 너 남자친구 몇 명이야? 남자친구라며. 남자친구 몇 명이야? 너 내가 남자친구라며. 나 세컨이야? 어? 내 소리야 미친놈. 미친소리야 다 팀하자고 했네. 나 지금 많은 말을 쏟고 있는 맞아. 네, 다 팀하자고 했죠. 여러 시서 놀면 재밌다고. 그냥 문어다리시네. 아 근데 다 팀하자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 관계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랐던 거지. 난 아버님한테 다이아도 주려고 이 다이아도 들고 있었어. 근데 결국 다이아 안 줬잖아 결과적으로는. 달라고 안 했잖아 니가. 달라 했잖아. 근데 니가 바빠가지고 못 온다며. 아 그게 아니라 또 말 바꾸네. 아까 야생에서 제가 그럼 나갈까요? 하니까 아 괜찮아 나중에 줘. 누가 방금 야생에 들어왔는데 네, 네. 나한테 그렇게 못 말하게끔 말해놓고 내가 그럼 나와 누가 이렇게 해. 아 저 네. 나가려고 했죠. 아버님 딸랑딸랑하고 진짜 계속 티나려고 했었죠. 어? 네. 아 제가 농사주인데 지금 나갈게요도 아니고 어? 저 방금 들어서 지금 못하는데 아 그럼 아버님이 말하면 나가야죠. 나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나오라고 해. 야 그럼 판매정지 어떤 미친놈이냐? 그걸 맞잖아 결국 야, 네가 안 나가고 했던 거. 판매정지 당했다 미친놈 걸리지 마라 진짜. 매 회차마다 판매정지 당해. 저는 악어님 일꾼이 멤버들 뭐 판매정지 안 당했는지 보는 거 전 봤습니다 정찰하는 거. 아 뭔 개소리야 머싸야. 미친놈이세요 머싸야. 네가 시켜서 핑맨이가 판매정지 시켰다며. 아 근데 앞으로 뭐 판매정지 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이요 딴 사람들. 핑맨이가 머싸 말 듣고 판매정지 시키고 다닌대요. 아이 이것도 어떤 개소리지? 아이 근데 개소리인데 판매정지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정지 하려고 봤는데 이미 다 판매정지 당해있어가지고 머싸 이거 개소리야? 핑맨이가 아까 나한테 동맹하자고 한 게 그거였거든?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악어님 거 판매정지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머싸가 시켜서 악어님 거 판매정지 시켰다 이따고 말했거든? 개소리죠 이거는? 뭐 개? 뭐 찌질날 팀이야 너 지금 너 진짜 이거는 개소리죠? 저거 소설 쓰네? 악어님 진짜 바보인 게 핑민이 머싸가 시킨다고 하겠냐?
맞아요. 하겠어요, 이 형이? 그러네. 나 개빠가살이네. 네. 빠가살이네. 좀 좀 좀 생각을 해 봐요.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왜 판매 금지 시켜내냐면 나고님 집을 봤어요. 내 집. 예. 네. 아. 배 아파서 시켰어요. 배 아파서. 저 봐봐요, 여러분들. 다 탈로 났다고요. 중국님 비명님이랑 TV죠. 뒤에서 뭐라고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요? 와. 진짜 뭐요? 뭐 했는데? 뭐라 했는데? 한번 지원해 봐. 나 말해줘. 뭐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우리 둘이 생일 재패하자매. 애들 다 멸망시키자매. 너 가짜 동맹하고 있다매. 맞지? 나한테도 그 말했는데. 와, 나한테도 그 말했는데. 미친놈이네. 어머세잖아. 근데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끼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안 들었잖아.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상태의 부자가 되길 위해서 그냥 살짝 정보를 공유해 드린 것 뿐입니다. 너 맷돌 손잡이를 뭐라 하는 줄 알아? 왈라비라고 왈라비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왈라비. 왈라비가 없네. 제일 반전은 리타님이 살아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워. 리타님 어떻게 살았어요? 맞아, 네. 리타님 어떻게 살았어요? 나 겁나 빡세게 벌었어. 아 맞아, 아까 보니까는 악어님이 막 리타님한테 막 보석 주던데? 어? 거래했지. 천사의 집이. 뭘 팔았어요? 괜찮네. 뭘 팔았어요? 영혼을 팔았나요? 아, 그래서 나한테서 이제 벗어나가 독립하겠다고 한 거구나. 아니, 네가 내가 산 농장 것도 60% 달라네, 네가. 아니, 리타 천사의 집. 와, 이거 신이지냐? 60%는 좀 너무했다. 아니, 봐봐. 아니 사이가 봐봐. 우리 일꾼도 이랬어. 그래서 40% 줬어 안 줬어. 내가 200만원 줬어 안 줬어. 야! 일단 저기에서 돈 꼬고 여기서 돈 꼬고 하는 거야? 내 농장에 사는 아니잖아. 내 농장에서 네가 일하면 네 농장에서 내가 일해야지. 안 돼. 야 너네 일꾼분들이 우리 상자 털어 가서 산 거야 농장. 뭐 네 상자 내 상자지 미친놈아. 이거 또라이라니까 진짜. 결과는 내가 내 농장 산 내 상자야.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아니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여기 상자 내 거라고 건들지 말랬다. 뭐 계속이야 내 집. 아니 그냥 둘이 다음에 싸워 그냥. 오케이 그냥 저녁 도박 한 번씩 하세요 지금. 그래서 손절했어. 야, 너 지졌다. 내일 보자. 너블님, 저희는 그러니까. 팀이 열려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컨텐츠인 것 같아. 뭔 팀이야. 어차피 남자 파산시키는 건데. 애초에 제가 중립적으로 봤는데 애초에 도박이 미친 도박을 왜 저걸 만들어놨어. 대표님, 오늘 마지막에 70만원 저예요. 알아 이 새끼야. 네. 제가 하나 얘기할 거 있어. 하나 얘기할 거 있어. 리타님이 그 끝나기 전에 5분 전인데 광정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땅북을 걷더라고. 리타님 왜 그러고 있어 하니까 어차피 뒤질 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새끼야? 네가 너무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오늘은 게 진짜 아니 혼자 A통방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 삐죽 나와가지고. 나보고도 돈 줄 거냐 물어보네. 아니 리타님이 나한테 유언장 남기더라고. 그동안 행복했어. 난 이만 떠날게.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중립 입장으로 천천히 보고 있었는데 이거 악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잘못했는데 말해봐. 나 악어님 여러분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느끼고 있지 않아요? 야 너만을 공격하고. 자 일단은 내가 왜 머싸 공격했는지 알아? 주식이가 지난 회차에 그냥 아무나 그냥 계속 공격하길래 쟤는 나중에 큰 화를 불릴 새끼다. 저기부터 어떻게 되면 아니, 아, 이 파산게임 저는... 세계 없애야겠다. 그 생각에서 내가 내가 너희들 대표로 쟤 없애려고 한 거야. 기억 안 나? 지난 회차에 계속 돌린 거 머싸가? 맞아. 파산. 아니, 그래서 내가 파산 게임인데 이 새끼야. 내가 대표에서 컨텐츠를 하지 말라고 문제를 없애겠다는데 중력이 저 새끼를 자꾸 내가 아니, 공격했다고 어? 지랄 내 말 하고 있고 너블이 쟤도 내가 했다고 하고 있고 내가 내 돈 써서 한 명 공격하고 있는데 어? 개 같은 씨. 나 얘기해봐. 그러면 나 오늘 100만 넘게 받았어. 누구야? 너만 알다 그러면. 아 그거 아까 인준이 형이 공격했대. 너블이 형이 공격했다니까요 형. 준이 아니야. 준이 형한테 한 거는 27만원 빼고 30만원 줬잖아. 봤잖아 네가 하는 거. 아 근데 그건 봤어. 어 뒤에 또 있었는데 두 번이나. 그건 나 아니야. 야 생각해보니까 악어가 우리들의 영웅이었어. 왜? 일그러진 영웅.
내가 대표에서 문제야 없애고 있었다고. 악어님을 일그러뜨리겠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악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도박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그랬겠어요? 네, 악어가 나처럼 밑바닥에서 호박만 캐으면 괜찮아. 너 다음에 쟤 죽인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 여러분들 저 살인 저 악어가 나 죽인다고 했어요. 아 열받아. 아 재밌네. 무서운 사람 오늘 재밌네. 근데 멤버들 중에 아 그럼 악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나랑 대화할 때는 악어님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구비해놔라. 거짓말 안 치게 앞으로. 알았어, 거짓말 탐지 구비해놓을게. 나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나 습관적으로 자꾸 이간질을 해. 피미 저 새끼 전화해서 나중에 거짓말 친 다음에 그거 형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나도 변명할게. 나 솔직히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 대화하다가 흘러나와. 아니 나랑 팀한다 해놓고 왜 이간질하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저거 진짜 병인 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허언증 근데 나는 그건 있어. 나 허언증 아니야. 걸리면 걸렸다 얘기해. 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빅맨 저거 근데 님들 저거 진짜 병이야 병. 님들 제일 재밌는 거 먹으러 죽을 듯. 왜? 고뜨진다. 배고파서 그런지 배고파서. 배고픈 먹으면 바로. 너블이는 다이아 갑바 입고 다니네. 개부자가 보네. 여러분들 숨은 부자가 중력이랑 너블이에요 님들. 맞아 그거 맞아. 내 말 숨어 있어요. 아버님 뭔가 오해하시는 게 안 숨어 있어요. 대기업에 해파라고 이거. 뭐 대기업에 뭐야? 대놓고 부자예요. 대놓고 부자. 와 대기업의 횡포라고. 안 되겠다. 각성해라. 야 다음 회차부터 야생에서 보이면 다 찢어 죽인다. 미치. 일단 왜 웃어? 넌데. 미안. 일단 제발 돈 좀 벌어요 제발. 돈 어떻게 버는지 알려줘. 리타님은 돈 버는 게 재미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일꾼 몇 명이야 리타님? 어? 3명. 3명. 오케이. 내가 알바 시켜줄게. 아, 그러고 보니까 저거 일꾼들을 내가 뽑으라고 돈 줬네. 개빡치네 진짜. 맞아? 내가 이만큼 받은 거잖아. 아니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거 내가 책임으로 본 거야. 미친 아니, 개소리 하지 마. 다음에 차례다. 차는 그냥 어제 빚값 하죠. 엊그제 빚값 하죠. 리탈 어? 오늘 리탈 합쳐 네가 무슨 빚을 갚아줘. 내가 갚아줬구만. 내가 다 갚아줬어. 내가 오늘 농장 사라고 이거 130만 원 미친 나도 200만 원 줬어. 누가 나 경원에 차에서 40만 원 주고 빚 내가 다 갚아줬어 임마. 와 내가 갚아줬어. 140만 따위가 무슨 빚을 갚아줘. 어? 여기서 의문. 미친 뭐라 오다니는 거야 지진네 방리터.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 하나 제기해도 됩니까? 뭐요? 왜 박리타이 주는 거죠? 아 그니까 내가 빚 다 갚아줬는데 무슨 씨가 이럴 바에 리타님이 근데 리타님 후반대에서 도움이 될까? 근데 리타님은 돈 값어치 했어요. 왜냐 내가 돈을 줬는데 레벨이 30 있다 해서 내 인챈트 질러줬는데 약탈권 뽑아줬어요. 삶이란 능력도 타고나는데. 아, 능력도 타고나는데. 뭐 약탈권 뽑아줬으니 그거 인정. 능력으로 살 값어치도 없으면 그냥 죽으시면 안 되냐고 리타님. 야 여기서 엔딩은 그래. 방금 켜진다. 방금 켜진다. 왜 배 아파하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치세요 리타님. 흙 깨물고 죽으면 안 되는데. 너도 닥쳐. 너도 닥쳐. 빨리 엔딩부터 빨리. 나도 못느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꿀잼으로 찾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8시에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8시 여러분들 항상 재미있는 콘텐츠 보답해드리니까요. 해신 일요일 8시 대박 콘텐츠 진행하고 있으니 그때도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더욱더 재미나게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바이바이.